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정우 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강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3층 상가주택 매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강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한신아파트 및 진아하이빌이 있는 삼선원 또 옥천 사우나 있는 부근에 있는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진월동의 옥천 사우나와 한신아파트 정문이 있는 그러한 이치의 그러한 강복길의 도로의 모습이 되겠고 1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일찍이 유치원이었지만은 지금은 건강상 폐업하고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 1, 2층 주택을 개조하여서 유치원으로 개선하고 3층은 허가해서 판넬 조립식이지만 내쪽에 벽돌로 구조가 개선되어서 방 3개 거실 등 4층으로서 그 복도가 있어서 1층부터 3층까지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지금 옥상층에 건축되어 있는 지금 그 주거용 판넬 주택의 모습, 전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1층, 2층이 방 4개에서 구조가 되어 있어서 개선하여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가 있고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으며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되겠고 사거리 코너에서 두 번째 10m 도로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대학에서 남구청 사이 왼쪽에 금당산자락 대성여고 아래쪽에 깜박거리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대형 사우나 앞에 10m 도로에 지금 한신 아파트 쪽에 그러한 환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진월동 아파트 단지 중심권에 10m 도로에 접해져 있는 2층 어린이 보육 및 교육시설 만료된 업무용 건물이며 3층은 조립식 증축된 주거용 거실 방 3개 건물이고 3kW의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교육 상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A형의 전경을 여러 각도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과 2층에 3층의 판넬로 지금 증축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1층에서 3층까지 4쪽에서 계단이 층계가 있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지게 구상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대지 총 면적으로는 45평,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부동산은 아파트 단지 10m 도로변에 2층 주택을 구입하여서 내부를 HB으로 보강하고 1, 2층은 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3층은 판넬 조립식 벽돌조로 증축 허가가 되어서 방 3개 및 거실 등 주거용으로 건축하고 내부 목재 계단을 설치하여서 내부에서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설명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계열은 건축물 구조 1, 2층 슬라브 적별도조로 3층은 판넬 조립식 주택 연건평이 허가된 3층을 포함해서 65평, 참고로 3층 주거는 27평 남향 1, 2, 3층 복층형 계단 연결되어 있고 준공일은 1988년 12월 29일 남향 동문이 되겠습니다. 1층과 2층은 교육시설용 방들이 4개씩 있으나 개조 후에 상업용으로 적합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이 계단을 지금 내측에서 올라가는 2층으로 올라가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용도 추천 용도로는 3층에 주거하며 카페 및
휴게 음료 또는 한정 식당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분양아파트 103평형 재고병 강주 시내 신축아파트 한 채값으로 구입하여서 멋진 주거와 사업을 상가를 이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의 평가로는 토지 평당 1000만원 45평 4억 5천만원 건축물 65평 200평 1억 3천만원 총 5억 8천만원이지만은 매매 즉시 명도 가능하고 융자 1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평가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한경인 3층 거주하는 주택 내부에 방 2개와 지금 큰 방의 모습을 보고 있고 거실 등 지금 화장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작은 방의 모습들을 두 개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현관 거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는 내부 계단에 지금 1, 2, 3층으로 올라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강주남구 금당산 자락에 있는 대성역 아래 진월동 한신아파트 앞에 있는 옥천사우나 옆에 10m 도로변에 접해져 있는 3층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가격으로는 본 영상 하단부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 번호나 물건 제목을 클릭하시면 물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랫부분에 매매 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물건은 최초의 5억 5천 매매가에서 4억 8천에서 지금 최소의 4억 5천만 원까지 지금 급매로 하향된 그러한 건축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 TV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양질의 부동산을 날마다 엄선하여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지속적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